그래요. 야, 우리 김여수 오래 기다리셨어요. 바이오페이지만 말이에요, 그죠?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사랑하는 여보 약을 부른 가수 김윤아입니다. 사실 그 사랑하는 여보 약이 오을 받고 제가 그 연습 중에 상당히 많은 눈물이 흘렸습니다. 그건 그 사롱에서 마누라한테 너무 고생시키고 이 노래가 대한민국 전 국민 가정에 알려져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. 아, 내 사랑하는 여보야. 그런 누나예요. 우리 저 김윤아 씨. 이 중에서 그냥 우리 저 사랑하는 우리 여보에게 그 뭐 영상 편지 한 말씀 남겨주실래요? 사랑하는 마누라, 평생 살아오면서 마누라에게 영상은 한 번도 못했거든요. 네. 감사하다, 고맙다.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늘 이제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까지 열심히 사는 마누라에게 늘 저는 이제 부끄럽죠. 저 삶이 연말을 하다 보니까 이 생활은 늘 마누라 이제 뒤집니다. 이등입니다. 그래서 늘 이제 마누라 고생시키고 가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. 이 삶만큼 살았으니 좀 쉬라고 부탁을 하지. 그래도 그 몸에 뵌 건면성실하는 게 늘 보면 4시에 일어나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돌아 늘 남편으로서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 남은 인생 제가 건강히 가라는 날까지 마누라 사랑하면서 여보 미안해. 앞으로 행복하게 해줄게.